아니 왜 이렇게 좀 차별을 이상하게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게. 아 절대 지점장님 뭐 제가 비인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폭스바겐의 파사트인데요. 지금 날씨 아이고 비가 내리고 있네요. 자, 오랜만에 함께 하실 분이죠? 네, 한번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 강남 신산시장 신승호 주민입니다. 아, 태운 이후로 진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우선은 비가 내리니까요 주행을 해보면서 얘기 네. 나눠보죠. 사실 아테온을 타봤다면요 파사트도 뭐 무리 없겠네요 생각해보면은. 엔진이랑 미션이 같은 차여가지고. 아, 같이 공유되는군요. 네, 같은 차고 마력이랑 토크도 실제로 같습니다. 근데 아테온이 더 무겁다고 하셨던 거예요 지난번에? 맞아요 맞아요. 아테온이 엔진이랑 출력은 똑같은데 세팅이 굉장히 달라요. 타사트는 좀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이고 아테온은 고속주행할 때 되게 딱딱하고 도로에 딱 깔려서 박혀서 가는 기분이 듭니다. 즉 아테온 외관만 봐도 옆에서 보면 쿠페 말 그대로 이제 스포츠형 그런 느낌이 강한 반면에 이제 파사트 어차피 이따가 제가 외관을 다 둘러볼 것이지만 파사트 역시 뭐 스포츠성은 있어도 뭔가 남성적인 이미지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좀 도심형 세단. 그죠. 아테온이랑 다르게 전형적인 정통 세단입니다. 그래서인지 뭐 실내에 대해서도 사실상 설명드릴 게 없겠네요. 똑같으니까 느낌 자체가. 근데 진짜 느낀 점은 말씀드리자면 아테온 타봤다면 지금 또 파사트인데도 뭔가 실내는 똑같은데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인다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좀 남성적인 느낌 같아요. 아테온이 좀 여성스러운 좀 실내 느낌이었다면. 뭐 다른 점 몇 가지 꼽자면은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이 없네요 이거는. 있는데 이 안에 선으로 들어갑니다. 선으로 들어간다. 네. 그때 아테온 같은 지금은 좀 밝아서 안 켜준 건데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핸들에 요거는 일반 플라스틱. 그렇죠, 네. 네 플라스틱 일반 버튼이고 아테온은 그때 보셨듯이 하이그로시의 햅틱 반응으로 되는. 아, 탄 지 오래됐으니까 네. 그때. 사실상 그러면 좀 고급스러운 면이 있다면요 아테온을 선택하라 뭐 이런 얘기 들은 이런 얘기 같네요. 그리고 뭐 아테온 파사트 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 이 비상등 쪽에 원래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다 빠지고 아테온은 그냥 매끈하게 대시보드 형태를 해놨고 아, 파사트는 네. 로고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아날로그 뭐 있었던 건 저도 컴퓨터상으로 본 것 같긴 한데 그 있으면 그래도 뭔가 클래식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걸 그렇죠. 빼면 좀 아쉽다는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울렸다고 생각해요. 네. 폭스바겐 차의 아날로그 시계가. 폭스바겐 차 항상 느낀 점 말씀드리면 독일 전통의 오리지널이죠. 맞아요. 그 오리지널에 맞게끔. 뭐 계기판 역시 이거 디지털 LCD가 들어가고 다를 게 없네요 이거는 뭐. 편의 장비도 사실상 똑같고요. 편의 장비도 예, 뭐 똑같으니까 사실상 똑같고 그냥 이번에는 뭐 주행만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사실상 다른 점이 이제 아테온은 DCC가 들어간 대신에 아 맞아요 DCC 예 DCC가 들어가고 요거는 DCC가 안 들어갑니다. 진짜 완전 얌전한 스타일 차량이네. 그냥 흔히 우리가 타던 소나타나 뭐 K5, SM6, 말리부 이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신 라이트는 파사트가 더 좋아요. 요게 똑같은 두 개 다 아테온 파사트 LED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요거에는 매트릭스 라이트가 아 맞다 지난번에 돼요. 그거 설명해 주셨던 예. 것 같은데 아테온에서 아테온은 그냥 동적 코너링 라이트만 들어간다고. 네 맞아요. 아 얘는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좀 차별을 이상하게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게요. 원래 대부분 브랜드는 차별화를 정말 많이 두거든요. 뭐 어느 게 높으면 진짜 높은 거에는 높은 거 낮은 거에는 낮은 거. 근데 파사트는 뭐 균형이 안 맞아요 그냥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할 때도 야간주행에다가 고속도로 많이 타신다 하면은 아테온보다는 파사트를 조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난번에 아테온 가격이 얼마였었죠? 5,590만원인데 할인이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아테온 할인 많이 풀렸고 실구매는 4,000만원 중후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중후반대. 네.
그렇다면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파사트는 그럼 얼마인가요 가격이? 지금 이 모델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아테온도 프레스티지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것도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딱 5천이에요. 4,990만 원. 4,990만 원. 네, 이것도 할인이 아테온이랑 같이 풀려서 실구매가가 지금 한 4,500만 원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선택의 고민이 갈리겠네요. 아테온을 선택할 건지 파사트 선택할 건지. 맞아요. 가격 차이가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니까요. 와우. 근데 제가 유튜브 보셨겠지만 아테온이 이번에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아테온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물론 파사트도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파사트도 괜찮게. 근데 판매 대수가 아테온이 조금 더 많아요. 계약하신 분들 그럼 대부분이 다 아테온이 말씀이시군요? 네, 아테온이 많고. 그러니까 요거 파사트 보러 오신 분들도 말씀드렸듯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갑자기 아테온으로 간다? 네, 아테온이 일단 외적으로 봤을 때 이뻐 보이고. 아, 제가 봤을 때도 아테온은 진짜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쿠페 세단 중에서는, 오리지널 모델 중에서는. 요거랑 뭐 편의 기능이 뭐 라이트 부분 빼고는 차이 나는 것도 없고. 근데 매트릭스라고 하면 좀 성능이 그래도 좋다 생각하고, 왜냐면 저는 이제 아우디 같은 차량을 시승해 봤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야간에 정말 좋습니다. 입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뭐 지형이 그렇잖아요. 시골길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아테온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파사트 오너분들 왠지 좀 제가 안 좋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근데 파사트가 되게 좋은 게 제가 중고차 이제 매각도 도와드리니까 뭐 폭스바겐 오래 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많으시죠. 뭐 20-30만 키로 타신 분들 보면은 차가 다 파사트예요. 다 파사트예요. 정말 신기하게.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공도에서 지나다니는 것만 봐도 파사트 이제 그 이전 모델들, 연식 좀 된 모델들을 자주 보이거든요. 그렇죠. 옛날부터 안전하게. 칭찬도 자자하던 차량이고, 아테온은 2018년도에 이제 국내 기준으로 나와서 사실 오래된 차는 아니에요. 근데 파사트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만들어둔 차기 때문에 완성도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아테온은 사실상 CC의 후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적인 후속도 아니고. 아, 직접적인 후속? 예, 직접적인 후속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저도 고민이 되는 게, 물론 파사트도 지금 타보면서 아테온 타봤다면 좋게 느껴지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난다면요. 파사트냐 아테온이냐. 그래서 오래 타실 분들이나 내구성까지 생각하시면은 파사트가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 아테온도 사실 내구성 좋긴 좋아요. 차를 실질적으로 뜯어보는 저희 이제 클래스 오토 서비스 센터 지점장님이 하시는 말이, 네, 뭐 2차 주차 다 뜯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뜯어보죠. 개인적으로 파사트를 되게 칭찬하시더라고요. 네, 파사트가 진짜 여러모로 설계 자체가 잘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공도에서 보면 오래된 파사트도 돌아다닌 이유가 다 그거죠. 오히려 CC보다도 파사트가 더 많이 보였었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이거는 똑같네요, 이거. 네, 완전 똑같아요. 아,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밀어서 하는 방식이 더 재밌는 느낌. 여기는 사실상 플라스틱인데 이 지금 겉으로 보면 뭔가 우드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당연히 우레탄 들어가고. 아,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컴바이너라 같은 그런 것도 들어가진 않네요. 헤드업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기능이 꺼진 상태입니다. 아, 꺼진 상태요? 네, 라이트 버튼 오른쪽에 이건가요? 누르시면은 나와요. 아, 그랬구나. 이것도 아테온이랑 똑같죠. 아, 네, 컴바이너 타입. 왜 꺼놨을까? 이거 지점장님 잘하고 하셨죠?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끄고 다니시네요. 네. 저도 안 보시네요. 아무래도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네, 나이 있습니까? 조금 지긋하게 드신 분들, 저희 지점장님 나이 연세 많으시거든요. 네, 버리적거린다고 끄고 다니시네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젊은 MZ 세대이니까요. 이게 클라스 차이죠. 세대 차이니까 어쩔 수 없고. 아, 절대 지점장님 뭐 제가 빈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영상 잘 봐주신 지점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세 많은 건 사실이니까. 뭐 오디오는 그냥 똑같네요. 뭐 뱅앤올룹슨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고 아테온이랑 같고. 이거는 하만카돈이 아테온 R라인에 들어가고요. 아, R라인.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유튜브 한 분께서 R라인 그 시승기 올리셨는데 전 못 봤거든요. 바빠가지고 너무. 아, 거긴 하만카돈 들어가는구나. 네. 어? 하만카돈? 잠깐만요. 아, 전 뱅앤올룹슨 생각. 왜냐면 아우디 같은 그거니까. 아, 다행인 점은 이것도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네요. 지난번 아테온 때도 통풍 시트가 있었나요?
네, 통풍 시트 있어요. 파사트는 또 장점이 있는 게 아테온은 시작부터 프레스티지라 뭐 정가 기준으로 5,600 이렇게 가격대가 좀 나가잖아요. 파사트는 지금 타고 있는 풀옵션 프레스티지 밑에 등급이 하나 있어요. 프리미엄 등급이. 그래서 그거는 또 할인율 적용시키면은 3천만 원대로 내려가거든요. 아, 제스처 기능은 없나 봐요? 이거. 제스처 기능 있을 겁니다. 네, 방금 뭔가가 그렇다 해가지고 네, 있네요. 방금 하니까 뭐 이렇게 옮겨지더라고요. DCC 댐퍼가 없지만 한번 그래도 보면은 돌아봐야죠. 시속 5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관제탑 지시라뇨? 아, 제가 이 스튜디오스 목소리인데 운전할 때 적적해가지고 보이스를 바꿨어요. 관제탑 무슨 비행기 타는 느낌. 부끄럽네요. 소리 끄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기능까지 있는 게. 아, 이건 참고로 폭스바겐이 주는 건 아니고. 아, 폭스바겐 팀앱 제 거. 아, 애플 카플레이 연결돼가지고 팀앱 목소리예요. 제주항공 스튜디오스. 아, 확실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부드럽죠. 네. 아테온 같은 경우는 진짜 딱딱하게 느껴졌거든요. 코너 볼 때도. 그래서 괜히 아테온 가지고 와인딩 그 시즌 행사 그거 즐겼던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사트는 진짜 도심에서 그냥 출퇴근용 타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외관상 디자인만 봐도 뭐랄까 네. 진짜 그런 느낌이고 뭐 지금 이것도 부분 변경 모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관제율증 들어가 있겠네요, 당연히.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으면 편리하더라고요. 장거리 최근에 몇 번 갔는데 없으면 못 가요. 네, 다행히 파사트에도 이게 들어가 있다는. 네.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관제율 주행은 보조장치일 뿐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더 가벼운 것 같아요, 느낌은. 그죠. 말씀하신 대로. 자, 이게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제 느낌이. 아테온은 또 무거우면서 잘 나갔는데 더구나 스포츠 외관적인 모델인데 얘는 도심형이면서 밟으면 이렇게 나갈 정도면은 근데 디젤이잖아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디젤 치고는 가속감이 너무 더 경쾌한 것 같아요, 아테온보다. 솔직하게 더 경쾌한데다가 정숙성, 이거는 잊을 수 없죠. 폭스바겐 하면 또 디젤이니까. 파사트는 프레임이 있으니까 아테온 대비해서 풍절음은 확실히 덜 들어. 근데 진짜 놀라운 점이 아테온도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 안 들렸었거든요. 그죠. 근데 프레임리스인 차 치고는 정말 안 들어오죠, 아테온. 이따 더 나가서 발발볼 것이지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테온 바꾸고 싶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아테온 가고 싶다고. 네네네. 파사트로 가볼 의향도 있으신지. 아무래도 제가 20대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디자인은 네, 개방적인 스타일을 원하잖아요. 네. 저희 같은 세대들 전문이까지. 여긴 아까 차가 밀렸었는데 이번엔 또 안 밀리네, 희한하게. 잠시만요, 집중해야 돼가지고 이럴 때는. 이번엔 노멀 모드로 돌아볼게요.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아테온 너무 다른 게 밀려날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아테온은 그 잡아주는 게 있다. 그죠, 그죠. 네. 정확히 정말 차 많이 타보셔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네. 뭔가 지금 몸이 이쪽으로 쏠려 나갈 것 같은 느낌. 살짝 이게 네. 그랜저 느낌이에요. 약간 현대차 느낌이 납니다. 그랜저. 약간. 그렇겠죠. 네. 네. 그랜저 역시도 사실 스포츠용 세단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용. 현대차들이 네. 그 좀 가볍잖아요, 차들이. 아, 가볍죠. 네, 물렁물렁하고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 파사트도 어떻게 보면 좀 중후한 느낌이 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 건지. 아우,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아테온이랑. 많이 나요. 이렇게 그냥 아까 출발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뭐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분들 네. 이게 핸들이 아테온만큼 무겁지도 않고 부드러운 주행질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도심에서 출퇴근용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딱입니다. 여기가 막힙니다. 야, 근데 저긴 네. 또 올라가면 안 막힐걸요, 저기. 지금 다 저기 때문에 막히는 거. 저 정지시에도 출발해봐도 너무 가볍고 생각해봤을 때 가벼움을 중점으로 본다면요 진짜 파사트가 그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스포츠성이랑 내가 뭔가 스릴 좀 즐기고 싶다면 아테온.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D컷이 살짝 들어가네요, 도심형 치고. 네, 저희는 전차종 다 살짝 D컷. 살짝 D컷. 살짝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예, 예. 살짝 D컷이 돼 있습니다. 아, 옆에 지금 아테온 지나가는데 그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근데 맞네요. 진짜 아테온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파사트랑 저 디자인을 비교하면은 물론 어떨지 모르겠는데 물론 아테온이 압승이겠죠. 아테온은 멋있게 생겼고요. 파사트는 조금 네. 고급스럽게 생겨서 고급스럽다. 제가 그래서
아테온 파사트 두 대를 저희 전시장 앞에 대놓은 적이 있어요. 하나 출고차, 하나 이거. 똑같은 검정색이어서. 그렇죠. 나란히 있길래 리셉션이스트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더 좋은 차 같냐. 근데 파사트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성. 네, 그래서 왜 파사트냐. 아테온이 더 비싼 차다 하니까. 디자인이 더 고급스럽게 생겼대요, 파사트가. 그러니까 성향 차이인데 이 파사트 보면 고급스러우니까 뭔가 아름답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의외네. 제가 봤을 때는 아테온이 오히려 더 여성적인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여성미한 그런 섹시한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 자체가. 야, 근데 파사트를 여성분들도 많이 볼 줄이야. 제 생각이 틀렸네요. 착각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타보시고 이 차가 더 부드러운데요? 하고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진짜 남성적이게 생겼거든요. 제가 봤을 때 컴퓨터상으로 봐도요, 파사트 자체가. 애초에 폭스바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디자인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뭔가 오리지널 이거 그냥 좀 가성비 좋고 차 기계적인 기능 좋으면은 선택하시는 분들이 주 타겟이라, 애초에 뭐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뭐 디자인은 세밀한 것까지 보시진 않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요. 폭스바겐 티브안만 봐도 이 또 이거 지난번에도 많이 전에 거의 저희 시상할 때마다 한 번씩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바가 네 폭바라고 아니 이러니까 발음이 폭발이라는 발음, 폭탄도 아니고 폭바. 사실상 티구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보면 조회수는 희한하게 많이 나온다고. 그죠. 희한하다고. 말이 안 된다. 장난 좀 쳐줍시다. 폭스바겐! 왜 이럴 때는 또 안 나올까요? 폭스바겐아! 아니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 안녕 폭스바겐. 무엇을 도와드릴까? 아! 너니! 안녕을 해야 됩니다. 안녕. 제가 보니까 뭐 안 이거까지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인식을 했었나 봐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따가 지점장님을 위해서 꺼놔야겠네요. 아, 통풍을 지금 틀었는데 통풍이 뭐 너무 강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네요. 다행히도. 만약에 통풍이 지금 3단인데도 너무 강했으면은 금방 꺼버리거든요 제가. 이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적당한 것 같아요. 파사트도 가솔린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입 예정 중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 TDI만 계속 판매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뭐 많으니까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뭐 기름만 가득 넣어도 잘하면 1000km 이상은 나온다. 맞아요. 그 정도. 아테온 댓글 보면 그렇더라고요. 연비가 엄청 잘 나온다고. 진짜 잘 나와요. 더군다나 소리는 말도 안 돼요. 가솔린으로 들리니까. 그래서 지금 운전하면서 저도 마치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을 운전하는 것 같고. 하마터면 가솔린을 얘기할 뻔했어요 제가 지금. 그 정도예요. 아 가솔린 너무 조용하네요. 진짜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그 정도거든요. 뭔 개소리야! 프레임률은 업계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카메라 이게 이건 아테온이랑 비슷한 거죠? 네. 프레임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상 수납 공간도 뭐 이건 다를 게 없네요. 알고 보면은 뭐 똑같고 깊이도.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C타입으로만 다 들어가나 봐요. 네 맞아요. 무선 충전 때는 알고 보면 이거 지금 없으면은 S22 충전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는 들어가요. 왜냐면은 대부분 차들 무선 충전대가 좀 작다고 해야 되나, 제 입장으로서. 이제 S22 울트라스니까. 전 그래도 파사트 조회도 잘 나올 것 같은데 보면은. 폭스바겐 차들이 워낙 그래가지고 쿨폰으로 와도 뭐 괜찮게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제타는 잘 안 나왔어요. 제타도 잘 나왔는데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가속 테스트를 하는 거밖에 없겠네요. 야 이건 진짜 뒤로 젖혀질 정도 너무 가벼워 얘가. 와 가볍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가벼움을 느낀다면 그냥 파사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아테온에서도 또 고민이 되네 이러니까. 그쵸. 네 너무 고민이 돼요. 왜 괜히 여성분들이 갑자기 아테온보다가 파사트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건 성향 차이지만 아테온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격 때문에. 맞아. 파사트 주행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비 내리는데 이제 적게 와서 다행이에요. 이럴 때 빨리 찍어야겠습니다. 같이 주행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확실히 파사트는 뭐랄까 제타 디자인이랑 좀 가까운 느낌이네요. 비슷하죠. 네. 네. 아테오는 지난번에 봤겠지만 좀 가까이 가서 보죠. 예. 그릴이 좀 이렇게 굴곡져 있던 느낌의 반면에 애는 정말 완전 그냥 직각형. 직선. 네.
이렇게 각져 있는 게 이렇게 각져 있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매끈한 라인보단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강력하네요. 아테온이랑 다르게 아테온 곡선이 조금 많이 들어갔으면은 네. 카세트는 직선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선의 연속. 네. 연속.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네. 보면은 그렇고 아 라이트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려야죠. 매트릭스 LED 라이트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매트릭스 라이트입니다. 아테온은 동쪽 코너링. 예. 그것 때문에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마는 어떻게 매트릭스가 들어가는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그 깜빡이 있잖아요. 예. 그게 요거 파사트 프레스티지는 앞뒤 다 이렇게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들어가고. 아 들어가요? 아테온은 앞에는 일반적으로 깜빡깜빡거리고 그렇잖아요. 뒤에만 턴 시그널. 뒤에만 들어가요. 아 이거 뭔 또 어떻게 된 거야?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잖아요 이러면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야 앞 색상이 더군다나 이게 블랙 색상이잖아요. 네. 블랙 색상이니까 정말 지휘자 그런 느낌이고 고급스럽죠. 네, 네, 고급스러우면서 지휘자 스타일 느낌이 딱 이런 색상이라 하더라고요. 야 은근히 진짜 남성미가 강해 보인다 블랙 색상이니까 얘는 코스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정도요. 뭐 제타 같이 생기면서도 야 저는 파사트 앞모습은 뭐 아테온에 비해서 그다지 볼 게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그럼 이제 한번 옆으로 넘어가 보죠. 네. 아무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도 옆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말 아테온을 봐왔다면 아테온은 완전히 위에서 이거 내려오는 라인이 엄청났었잖아요. 물론 애도 있긴 있네요 이렇게. 네, 저희 같은 남자들에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무엇보다 이게 그랜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더군다나 색상도 블랙인데 이 색상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젊은 이미지보다 정말 중후해 보여요 얘가. 솔직히 폭스바겐도 오리지널 하면서 자유로운데 이렇게 중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는 저도 그건 상상도 못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봐야겠죠. 휠 한번 보죠. 근데 아테오는 휠이 기억하기로는 이 휠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좀 그 약간 좀 둥근 휠이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스포크가 조금 더 굵고요. 근데 얘는 완전히 또 앞모습처럼 그냥 직각형인 그런 느낌이고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본다면야 항상 고급차들이 있으면 대부분 그렇죠. 벤츠 역시도 밤송이처럼 그런 휠. 근데 이제 이렇게 본다면 그 BMW처럼 있잖아요. 스포츠한 그런 느낌은 좀 더 이상하게. 근데 디자인 자체도 전 이 정도 디자인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응. 밋밋해 보여도 가까이 네.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도 다 찝어놨습니다. 아니 이건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찝어놨네. 대부분 뭐 이런 라인 전에도 아테온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찝기가 어렵다. 그죠. 아니 근데 폭스바겐은 이런 거 하나하나도 잘 찝어낸 것 같고 여기도 뭐 살짝 그 입김이 있어요. 이 용접도 이런 판도 이어붙이는 데도 이제 레이저 용접으로 쭉. 아 레이저 용접으로. 예. 아니 지금 또 몰랐는데 지금 이 라인이 가까이에서 보면은 요 차체 전체는 다 직각으로 볼지 몰라도 살짝 그래도 내려오는 그 몸매 그런 섹시 라인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파사트 옆모습도 남성적이면서 중후하고 포스 있고 색상도 그러니까 볼만했습니다.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보죠. 이거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멀리서 보는 것보다 이거 아니 테일램프 아테온 못지않게 마음에 드네요 지금 들어온 그렇죠. 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리셉션리스트가 이게 더 비싼 차라 했어요. 아니 진짜 이게 뒷모습을 본 거거든요 그때. 뒷모습을 네, 후진 후면 주차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느낌 말씀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네, 사이버펑크 같은 도심의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사이버펑크 네. 뭐 2077 그 느낌이 너무 야 이건 진짜 로보틱스 이미지가 오히려 이건 아테온보다 더 강해 보이는데요 이게 멋지죠. 아니 아테온은 아름다웠는데 애는 멋있어요. 멋있죠. 네 멋있는 느낌이 들고 제가 이 사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이는 차가 묵직해 보여요. 데일라이트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오히려 색상도 블랙이라서 이렇게 보면 그 옛날 페이톤 느낌도 나고요. 페이톤 네. 네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저 페이톤 느낌이 나고 야 어쩌면 페이톤 후속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페이톤 이제 가성비 버전 가성비 버전. 아 이거 보세요 뒷 라인 내려오는 이 야 이건 물론 저 머플러는 페이크지만 패션 가격이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야. 정말 정통 세단 디자인 아닌가? 아니 정통 세단보다는 크게 멋부리는 네. 것도 없고 기본에만 충실한 디자인. 이 디자인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심지어 봤던 K5나 소나타에 비해서도 뭔가 그냥 색다른 것 같아요. 중후한 맛이 있습니다. 중후한 맛이 너무 나면서도 이 젊은 이미지는 또 살려낸 것 같아요. 테일램프를 보면. 자, 그렇다면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야겠죠. 네. 트렁크는 지금 열어보시면 로고 눌러서 여시는 거고요. 이런 버튼이 이제 많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몰랐는데
전동식이 뜨더라고. 네, 전동식. 예. 이거 키 소지하면은 여기 하단 키킹으로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추세라 하는데 얘는 들어가 있네요. 트렁크 공간은 근데 사실상 똑같은데 아테온은 이제 패스트백 방식이라서 완전 위로 열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이렇게 열리니까 단점이 뭐냐면 높은 짐을 실었을 때가 좀 무리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허리를 좀 숙여서 넣어야 되는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공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딩을 안 했을 때 공간은 비슷해요. 아테온이랑 비슷하고 골프백, 스탠드백 기준으로 스탠드 가로로는 하나 안 들어가지만 대각선으로 놓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킹모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일단은 어디 저도 한번 아무래도 가까이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반시동만 걸려 있어서 시동을 끌게요. 꺼보세요 완전히.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좀 뒤로 빠지셔야 돼요. 뭐가 좀 있나 봐요. 네, 현재 가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있죠, 이 기능. 네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 아이고, 현재 피하겠습니다. 이제서야 열리네. 라이트를 꺼왔었어야 했었나 봐요. 좀 깊게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덮쳐라 참게. 아, 이건 전동식이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뒷자리야 공간 여유는 뭐 아테온이랑 비슷하네요. 사실상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머리 공간은 솔직히 요 파사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라인이 없잖아요 얘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시트 디자인도 아테온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살짝 다르죠. 이건 보니까 이게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아테온은 네. 적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건 중후한 컨셉을 살려야 되니까 이걸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시트 디자인이야 뭐 이거 말고는 별 상관이 없고 그건 이제 나파가죽 들어간 거고요. 나파가죽 밑에 프리미엄 등급에는 알칸타라랑 이제 비엔나 가죽이라고 비엔나 가죽 이거보다는 조금 하위 가죽이지만 그것도 선착은 편해요. 근데 두드러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건 프레스티지잖아요. 나파가죽이니까 이렇게 부드럽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신승호 주임님이랑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마침 여기 위에 천장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파사트라서 설명할 게 그렇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외관 찍을 때 그럴 때는 정말 많이 보게 되었더라고요. 오늘 정말 파사트 사실 저도 시승해보고 싶었어요. 공대에서 많이 보이니까. 오늘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파사트도 끝냈으니까요. 또 다른 차 시승하러 가야 됩니다. 저 휴가 기간 지금 시승 중에서 바쁘거든요.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